2022년 도토리 가루 만들었습니다. 다 이중 지퍼도 구입해서 담고, 그리고 저울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2kg짜리 저울인데요. 요거, 제가 무게수 달아보기 위해서 저울을 하나를 구입해서 1kg짜리를 몇개 만들었냐면은 20개. 1kg짜리 20개 만들었고요. 1kg짜리 20개. 이렇게 달아보면은 도토리 1kg 해가지고 20개가 여기에 2022년 도토리 1kg 해서 담고, 그리고 500g짜리 여기에 글씨를 썼습니다. 2022년 도토리 가루 500g 해서 저울로다가 딱 맞춰서 500g. 이렇게 해서 500g짜리를 40개 만들었습니다. 여기를 쭉. 그리고 또 800g짜리도 만들었습니다. 2022년 도토리. 2022년에 만들었다고 도토리 800g 해서 저울로 딱 달아보면은 800g. 800g짜리는 5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이, 오늘 작업, 많이 했죠. 올해도 도토리 주워서, 바오세미 농원에서 도토리 주워서 이렇게 도토리 가루를 만들었답니다. 나눔이고 기부이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도토리 가루 올해도 만들었습니다. 이게요, 은근히 이거 묵쓸 때요, 저는 이 가루를 아주 바짝 말리기 때문에, 가루를 아주 바짝 말리기 때문에, 보통 묵쓸 때, 물의 양을 한 1대 6으로 잡잖아요. 근데 제가 만드는 도토리 가루는 보통 너무 바짝 말려서 그런지 1대 7로 잡아야지 맛있어요. 처음에 이제, 가루를 이제 이렇게 체에 받쳐가지고, 이렇게 풀은 다음에, 물을 한 5양지기, 그러니까는 종이컵으로, 커피 타 마시는 종이컵으로다가 한 컵을 여기서 꺼내가지고, 한 컵을 물에 이렇게 해요. 그런 다음에 불에다가 올려놓고서는 계속 저 근데 그 옆에다가 한 컵이를 2컵 정도는 미리 준비를 해놓고, 그리고 이제 한쪽 방향으로 계속 재워줘요. 그러면은 종이컵 한컵쓸때딱한 3분에서 4분만 저어주면, 그리고 꼭 저어질 때는 한쪽 방향으로 저어주세요. 한 3분이나 4분 정도만 하면 요게 보글보글보글 끓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럴 때 소금을 한 스푼 조금, 티스푼으로 조금 넣고요. 그리고 식용유, 집에 있는 기름 아무거나 넣으면 됩니다. 포도씨유나 뭐 이런 거, 그리고 기름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그런 다음에 그 소금물을 물에 미리 준비해 놓은 물에다가 이렇게 타줬다가, 그거를 이제 버주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젖을 때. 그리고 나서는 끓기 시작하면 한 5분 정도는 계속 이렇게 젖어요. 그러면 총 8분 정도 시간이 걸린 거죠. 그런 다음에, 뜸을 그러니까 한 5분 정도 저는 많이 들여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용기에다가 붓고서는, 한 4시간 정도 굳힌 다음에 썰어 먹으면 탱탱하게 아주 쫀득쫀득하게 그렇게 도토리 묵이 써준답니다. 사먹는 것도 맛있지만 저는 이렇게 집에서 직접 도토리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써먹는다랍니다. 그러면 맛있어요. 도토리가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성분도 좋고 뭐 하여튼간에 몸에 참 좋은 것 같아요. 도토리 가루가.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이쪽 저쪽으로 만들고 영상 찍고, 그리고 저울도 이렇게 하나 구입해서 만들고, 올해도 바오세미 농원에서
만들었답니다. 토토리가루.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바오쌤입니다. 이상은 영상 끝. 5분 영상이었습니다. 너무 길다. 짜자잔.